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77번 개송이고요. 진여인 부처의 모습을 버린다면 이 사람이 곧 전도된 미친 사람이다. 우리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 진실되고 여여한 부처의 모습, 진여인 부처. 이 진여인 부처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자기가 이 진여인 부처를 붙어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틈이 없이 떨어지지 않은 그냥 부처로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린다면 했지만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버릴 수가 없다. 결국 버릴 수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 딴데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멍 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느라고 멍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애써서 딴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딴 거에 관심을 기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늘 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 제가 그 유리창의 비유를 들었죠. 안경의 비유를 들었죠. 안경 알을 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 알 바깥에 비친 이 모양, 이 바깥에 있는 이 수없이 다양한 복잡다단한 이 다양한 모양을 보려면 이첫 번째 자리에서 이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안경 알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이 안경 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얘기죠. 이 안경 알에선 좋고 나쁘고가 없잖아요. 이 색깔 저 색깔이 여긴 없잖아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고. 근데 내가 맞다, 틀리다 하려면, 아, 이 사람은 크다, 저 사람은 작다 하려면, 아, 이 사람은 여자구나, 저 사람은 남자구나, 이러려면, 그 먼저 이 안경화를 통해 먼저,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이게 첫 번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양에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분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경알이라고 하니까 이거랑 딱 맞진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안경알처럼 이거는 여기 가까이 있고 저 바깥에 있는 이렇게 보지만 즉시공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딱그 자리에 거기에 바로 이 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 진여인 부처의 모습이 늘 여기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있는 곳에 법이 같이 있어요. 진실이 진여가 함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버리니까 우리가 딴거 관심 갖느라고 이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게 모양의 세계가 재밌잖아요. 막 다양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모양의 세계가 실제인 줄 알고 이제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가짜 놀이인데 그냥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놀이인데 그걸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오늘은 이걸 가질까 저걸 가질까? 아, 이 사람이 매력이 있나 저 사람이 매력이 있나?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은데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키큰 사람을 보고 키 작은 사람을 볼수 있어요? 키큰 사람을 봐도 이게 먼저고 키 작은 사람을 봐도 이게 먼저잖아요. 옳다 그르다 옳은 것도 이게 먼저고 그런 것도 이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보일 수 없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전부 다 이게 먼저죠. 이첫 번째 자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깥으로 보냈을 때 회광반주하지 못하고 여기 이첫 번째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질 때 이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수많은 분별이 나오는 것뿐이죠. 근데 그 수많은 분별들이 내가 실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수많은 세계가
사건 사고들이, 모든 개념들이, 이미지들이, 생각들이 전부 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드러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첫 번째 자기 마음, 본 마음, 텅 빈 이 본 마음 속에서 삼라만상이 드러나죠. 내가 10년 전에 잘 나갔는데 그 10년 전이 실제 그 10년 전 그 일인가요? 10년 전의 일인가요? 10년 전의 일이 어디 있어요? 좀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10년 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가 먼저죠. 이게 이 안경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 여기서 이게, 여기 이게 없으면 어떻게 10년 전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내가 나도 한미모 했어. 그게 지금 여기서 한미모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20년, 30년 전에 그건 그냥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허망한 모양 따라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이 일이죠.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 따라가는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져올 수도 없고 실제라고 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로 왔다 간 허상이죠. 모양으로 왔다 간 허상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그 일, 그게 지금 이 일이거든요. 30년 전에 그 일이 허상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이 일도 허상이에요. 30년 전에 그 일은 허상이 맞는데 스님 지금 눈앞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는 실상이잖아요 라고 우리 느끼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그랬죠. 과거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인데 뭐 그까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심도 불가득이라 그랬어요. 현재는 진짜 같단 말이죠. 아 불교에서도 보면 항상 명상에서 보면 항상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과거나 미래는 다 허상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낙처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말 뜻 따라가서 지금 여기라는 모양으로 이걸 그리고 있다면 이 또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모양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모양이에요. 이거를 딱 들어보이면 우린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뭘 봐요? 컵을 보잖아요. 이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죠. 컵이라는 그 이름과 모양, 과거에 배우고 익혀왔던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남편을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게 이 말이죠. 내가 남편, 자식, 내가 하고 있는 일,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덮씌운 필터, 허상의 필터, 색안경, 나의 이 모양, 상, 이미지, 내가 그린 그 그림, 내가 그린 이미지, 내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세상에 조물주가 창조해놓은, 신께서 창조해놓은 존재들이 다 있고 그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창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세계의 가치면 자기가 이걸 내 분별의식으로 만드는 세계라는 걸 모르고 내가 만든 분별에 내가 가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가치니까 그냥 자기 가치인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자세하진 않지만 대략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옴진리교, 옴진리교 그 교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거기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거 그냥 봐도 이렇게 야 참 진짜 사이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정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만 명도 넘게 막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부부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성관계도 다 금지. 나만 가능.
그리고 나와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그래요. 그리고 선발한 그것도 15에서 25살 사이 젊은, 한 번도 뭐 그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선발해서 나와 그런 사람은 이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전용 차도 주어지고 뭐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자기 신자가 지금 만 명이 넘는데 투표 천 표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는 이 국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국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다 죽이겠다. 그 지하철 막 테러를 일으키고 그게 성공하면은 그래서 뭐 헬기를 사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만. 그래서 헬기로 그 무슨 가스 사카린인가 뭐 맹독 가스 그거를 헬기로 그냥 다 뿌려서 다 죽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진짜 본인만 해탈한 교주기 때문에 해탈했기 때문에 나만 그 누구와 상관계에도 상관없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이코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열광을 하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키는 건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사이코인데 그 사람을 믿는 그 교주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사이코가 아닌 이 사람만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람만 유일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이 사람 말은 맞는 거죠. 인류를 다 죽여야 돼.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다 어이없게 보잖아요. 미쳤다, 진짜. 저 사람도 미친놈이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도 미친놈이다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무지몽매한 사람만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 유명한 교수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사이비 교주 밑에 다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똑똑함과 상관없다니까, 이 공부는. 똑똑한 거, 뭐, 사회 저명한 거, 돈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무명, 똑같이 무명한 거라, 무명이라니까요, 무명, 어리석음.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어리석은 중생인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50보 100보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50보 100보거든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사실. 우리도 내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그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틀렸다고 해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생각에서 옳은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 표상, 이미지. 딱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별의식, 분별의 필터, 색안경을, 편견의 색안경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편견의 색안경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허망한 분별망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지혜라고 여겨요. 난 똑똑해. 난 올바라. 난 올바르게 잘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왜? 우린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다라는 건 분별망상의 필터, 편견의 필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똑똑함이 많다 그랬는데, 분별이 많은 거예요, 분별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 분별이 없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천진불이라고 하거든요. 천진불. 어린 아이의 비유를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 공부를.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욕하지만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게 똑같다면 우리는 기분 나쁘겠지만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게 야, 넌 어떻게 그런 사람 말을 믿니? 정말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남들과 부딪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그건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당연히 옳다고 여기는 거, 당연히 옳다고 여기는 게 나에게는 당연히 옳은 거인 거거든요. 근데 다른 기준에 봤을 때는 완전 틀린 거를 죽을 때까지 그걸 너무 당연히 옳다라고 믿고 사는 경우도 많죠. 제가 언젠가 예전에 이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면서 우리 저 장병들 법회 막 할 때요. 어떻게 장병 눈높이에 맞추지? 이래 하면서 이제 그 법륜 증문즉서를 막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신께서 그 뭐랄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20살이 넘어도 서른이 되고 마흔이 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은 내 딸이잖아요. 이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 얘가 서른이 돼도 마흔이 돼도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쨌든 돈 없다라면 돈도 대줘야 되고 사업 망하면 어떻게 내가 능력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고 얘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이제 당연히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돌봐야지 그게 인륜이지 인륜의 어떤 그게 선이고 그게 올바른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겨왔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살 넘으면 가족 멤버십에선 제외시켜라 뭐 이러면서 가족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이지 가족이 아니다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발끈한단 말이에요.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라니까요 하면은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나와 부모님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거 가지고 넌 어떻게 나이가 이 나이 들어서 이럴 수 있니? 부모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나를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또 누가 가족 중에 이렇게 뭐 이제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잘못해서 날렸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족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도와주는 내가 이제 죽일 놈일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법륜스님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족이냐. 이걸 들으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님이니까 결혼 안 해보고 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서 저러는 말씀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님 말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래 우리가 가족이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가족의 인연을 잠깐 맺었다 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방편으로 설명해 보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저놈들하고는 저놈들이 전생에 내 자식이었을 수 있어요. 또 그 전생에 내 자식이었을 수 있어요. 너무 애지중지 사랑하는 자식이 전생에 전쟁으로 그 자식과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전쟁으로 헤어지고 나서 평생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사람일 수 있고 내 자식의 경쟁자, 내가 미워하는 내 자식을 짓밟고 그 경쟁자는 저놈은 반드시 이겨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전생에 내 자식이고 이놈은 지금 내 자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시골길을 가다가 사람 죽은 뼈를 보고 절을 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아예 삼계 대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저 그냥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사람 해골에다 대고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러셨다 그러죠. 저 뼈가 전생 그 전생 그 어느 생인가 나의 부모님이고 모두 이 뼈 하나가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조상이고 나의 가족이다. 진짜 가족은 뭐가 가족인지 아세요? 진짜 가족은 이 마음을 같이 쓰고 있는 이 한 마음을 쓰고 있는 이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가족이에요. 동체 대비심. 그래서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여긴다면 이 전체 몸이 다 내 몸인 것이고 일체 인류가 전부 다 내 가족이에요.
내가 낳은 사람만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내 가족인데 이제 인연 따라 우리는 이제 인연 금생만을 아니까 그 금생에 내가 낳았다 이러면 그건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금생에 낳았다고 내 자식인 줄 아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이라고 믿으면 내 자식인 거죠. 사실은 실제 낳았어야 내 자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병원에서 애기를 낳는데 애가 바뀌는 경우가 뭐 드라마에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럼 얘를 내 자식인 줄 알고 한 20년 키웠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아무리 봐도 나랑 안 닮았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20년 동안 내 자식 아니었냔 말이에요. 아마도 평생 그러고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평생 내 자식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입양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심으로 내 자식이에요. 그냥 진심으로 내 자식인 거죠. 왜 이게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몸으로 낳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몸으로 낳은 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몸으로 낳은 거 못지않게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진짜 내 자식. 몸으로 내가 낳는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식을 실제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놈이 내 자식인 게 내 평생의 원한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 임금들 그 훌륭하시다는 임금들 사이에서는 자식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죽어도 내 자신은 안 죽겠다, 내 재산 절대 안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던 나만을 아껴주던 강아지에게는 수천억 된 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할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늙어가지고 막 기력이 없고 하니까 나를 다 돈으로만 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없구나, 자식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재산 하나를 주나 보자 이러고 있는 차에 그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준 한 1, 2년 같이 살았었는데 보니까 재산을 다 이하는데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마음으로 진짜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실제가 그래서 그래요. 낳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낳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동일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동일시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내가 낳았다고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 20살 넘으면 딱 가족 아닌 듯 해라 하는 얘기가 그 오히려 우린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진짜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할 때 그때 옆에서 그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충분히 품어주고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필요한 때가 그 때가 필요한 거죠. 어린 아이들 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6, 17, 18 되면 다 결혼해서 내보내잖아요. 이제 다 키웠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거꾸로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바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혹은 젊었을 때 예를 들어 뭐 부부 뭐 예를 들어 싸움도 하고 뭐 사이도 안 좋다 만약에 그리고 뭐 돈도 벌어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젊 애들 때 손이 많이 가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어린 애들이요. 어릴 때는 이게 막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요. 좀 힘들어 죽겠으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들이 또 얼마나 또 서로 눈치 보면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 그러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 키워놓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지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 자식인데 나한테 용돈 안 가져오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뼈가 부러지면서 널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너가 나한테 이제 거꾸로 너가 나한테 해줄 때다. 그러지 이제는 친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참 필요할 때는 안 친해져 놓고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데 이제 와서 친해지고 싶어 하니까 퇴직하신 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서 내가 이젠 자식에게 내가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자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아빠가 필요가 없어요. 왜? 아빠랑 얘기해봐야 재미도 없고 꼰대처럼 잔소리만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만 하고 이제는 필요가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러고 싶어 하면 이게 갈등이란 말이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편으로 말씀하셨겠죠. 20살 넘어가면 나무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진짜 나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서 어떤 그 내가 애착의 끈, 이걸 어느 정도 놔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어떤 내 자식 이게 아니라, 내 소유물 이게 아니라 그건 자신의 인생을 사는, 아 내가 키워줄 수 있을 만큼 키워주는 그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들다고 하면 같이 뭐 위로해 줄 수 있겠고 옆에 있어 줄 수 있겠고, 이런 게 어찌 보면 가장 지혜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우리는 아상, 에고는 내 거, 내 자식 이런 걸 쥐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불교적인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견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내가 본 견해일 뿐인지 몰라요. 이건 다 어리석은 견해인 거예요. 쉽게 말해 다 분별망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내가 더 옳으냐 너가 더 옳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내 편이 더 맞냐 너 편이 더 맞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옳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틀렸냐 하면서 내 지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양쪽 다 틀렸다는 거죠. 옳고 그르고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분별이니까. 인연 속에서, 특정한 인연 속에서 옳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인연 속에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렸다라는 데 쥐고 있다면 그건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논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더 옳은지 손들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손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분별이라는 것을, 그거를 직시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별을 가지고 살면서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거 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걸 주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투쟁과 다툼이죠.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더 옳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 같은 데서 어느 게 더 옳은지에 대한 툴을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 종교에서는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라고 본다. 또 우리 사상에서는 이건 옳고 저건 틀린 거라고 본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자기와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손 떼는 거예요. 불교는 더 좋은, 더 옳은 툴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불교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만 유일하게, 종교는 전부 다 계율이 있잖아요.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그러니까 옳은 건 해야 되고 틀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켜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불교는 그게 없어요. 불교도 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계율은 지키는 계율이 아닌 거예요. 지키기만 하는 계율이 아닌 거예요.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데 어길 줄도 알아야 하는 게요. 그게 불교 계율인 거예요.
게으르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옳다 그르다라는 너무 아직 무지몽매한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게으른 주지만 그걸 절대 선 절대악이라고 고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맞춰볼 수 있는 어떤 툴? 옳고 그른 어떤 기준?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건 옳은 거고 어느 건 그른 거야? 이런 기준은 기준점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전부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잖아요. 주의 주장.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는 그게 없다니까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중도의 말씀을, 중도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치우쳐도 안 되고 저기 치우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치우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 반대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도를 착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소가 이게 바둑길을 지나갈 때 오른쪽에 남의 바둑길을 지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 왼쪽을 곱비를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왼쪽 거 먹어, 오른쪽 거 먹지 마,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먹지 마, 이 소리잖아요. 그 하던가 하지 마, 그 네 거 아니야, 하지 마, 이 소리잖아요. 근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이거 땡기면 아, 오케이, 이거 먹는단 말이에요, 또. 그럼 또 이쪽 걸 땡겨요. 그럼 얘는 아닌가? 그럼 또 이쪽을 또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근데 이 주인의 의도는 이걸 땡긴다고 해서 이걸 먹고, 이걸 땡긴다고 해서 이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극단에 치우쳐도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왜?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나잖아요. 선이나 악이. 선이나 악이 인연 따라 생기는 게 선이고 악이지 절대선 절대악이 있을까요? 인연 따라 생겨나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막 통쾌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나쁜 놈들이 응징받을 때, 정말 천하에 나쁜 짓 한 놈들이 응징받을 때, 그래서 그 나쁜 놈들 빵 쏴 죽이면서 통쾌함을 느껴요. 막 기쁨을 느껴요. 나쁜 놈들이 질 때, 전쟁 나가지고 쟤네들이 몰상당할 때 우린 기뻐요. 사람 죽는 게 왜 기뻐요? 사람 죽는 게 기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기쁠까요? 상대적으로 옳은 게 그런 걸 이겼다, 정의가, 선이 악을 이겼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인연 따라 그래 달라지는 거죠. 우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인연이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이기는 걸 선이라고 여기고 영웅이라고 여기지만, 아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장군들이 나쁜 놈이겠죠. 자기네들 그 어렵게 전역에서 끌어모은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거지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그 판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분별심, 옳다 그르다라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건 틀린 거야 라는 자기만의 기준, 분별심,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 색안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 표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문은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했으므로, 성문은 어리석은 수행자를 말한다 그랬죠. 이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마음속에서 진짜 깨닫지 못했으므로 오직 언어와 문자를 뒤쫓을 뿐이다. 언어와 문자는 본래 참된 도가 아니니 싸움만 더욱 거세게 만든다 이랬단 말이에요. 언어와 문자, 어리석은 사람은 언어와 문자를 뒤쫓을 뿐이에요. 언어와 문자는 참된 도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자라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여기 일단 이름을 붙여야 돼요. 컵하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뭐 길다 짧다,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언어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 나쁜 놈. 영화를 볼 때 선악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선악이 분명히 영화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 과거의 프레임이 다 깨지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국에서 영화 뭐 상 받은 영화도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에 상 받은 게 아니라 이 영화는 도대체 선악 이런 프레임 이런 데서 완전 놓여나 있다. 이런 영화 처음 봤다. 신기한 거죠. 선악 이런 게 딱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프레임에 씌우려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언어 가지고 명과 색, 명과 상 그 모양에다가 그 모양에 맞는 말을 갖다 붙여야 돼요. 언어와 개념을 붙여야 돼요.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은 뭐 저급한 사람, 뭐 정의롭지 못한 사람, 비열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모양을 특정한 언어 문자 가지고 딱 규정을 하면서 그걸 이제 내가 정의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모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모양, 그 이미지에다 어떤 특정한 꼬리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개념으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꼬리표를 붙여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성경에서 태초에 뭐 말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최초의 분별이 시작되려면 이 언어 문자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모양에다가 이거를 컵하고 이름 모양을 붙여가지고 알듯이 아 깨끗한 물, 먹어도 되는 물, 뭐 먹으면 안 되는 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개념, 그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아 저 사람 이 모양 이렇게 생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놈, 착한 놈, 이상한 놈, 뭐 저 놈은 성격 이상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능력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점잖은 척을 해야 되니까 대놓고 못 물어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위나 며느리감을 누가 데리고 왔다, 자식들이 데리고 왔다,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 막 그냥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게 뭐 하는 애인지, 물론 뭐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뭐 실제 그 아버지가 뭐 하시노 이것도 궁금하고, 너 어느 대학 나왔나도 궁금하고, 너 어떻게 살아왔나도 궁금하고, 성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 어르신들 옛날 보면 술부터 먹여보잖아요. 술 먹고 이 진상 안 피우는가 한번 성격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난 우리가 친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름과 모양으로 그 모양의 특정한 언어 개념을 가지고 딱 꼬리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아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득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하등 도움 안 되는 사람, 다 이름과 개념 모양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꼬리표 분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아,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모르잖아요. 내 자식 평생 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충격받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군에 있을 때 너무 막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그 당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무슨 뭐 관심사병이니 막 뭐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장병이니 막 이렇게 불렀었어 옛날에. 그 너무 막 죽을 나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 우리 자신 그런 애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행복하게 잘 자란 애인데 항상 웃고 괴로움이라고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너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는 거 좀 어땠고 집안은 좀 어땠고 사는 게 좀 어땠어? 그랬더니 뭐라냐면요, 고등학교 때 저 여러 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사는 게 아니었고 지옥 같았다. 근데 너 부모님들은 너가 항상 웃었다 그러던데 집에 가서 웃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너 뭐 뭐 이래저래 막 뭐라고 하고 뭐 혼낸다든지 뭐 이래저래 말을 하니까 그냥 너무 쉬운 방법은 그냥 웃고 나면 괜찮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말 표현이 이거예요. 엮이기 싫어서 부모님하고. 왜 엮이면 괜히 부모님한테 자꾸 혼나기만 하니까 더 죽고 싶어지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이분들하고 대화하면 나만 손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짓을 표현한 거죠. 그냥 웃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시더라니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나도 나를 몰라요. 네, 여러분이 최악의 경우에 인연을 딱 몰아붙이면요, 특정한 상황 속으로 막 몰아붙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확 물어버려요. 착한 개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두번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당당하게 꼬리표 붙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부터가 일단 허망한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자기 관념 가지고 붙여놓은 꼬리표거든요, 그게. 그거를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분별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옳을 수가 있겠어요? 내 분별일 뿐이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 뭐 MBTI나 이런 걸, 뭐 애니어그램이니 뭐 이런 걸 봐도 좀, 뭐 그런갑다 이러고 지나가서 그렇지. 남들이 나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 좀 충격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보통 딴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넘겨짚거든요, 우리는. 근데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 눈치를 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1도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해를 할수 없는 거죠. 에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1도 눈치 안 보진 않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두 다돈돈돈 하면 살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돈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뭐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만이 중요한 사람들은 삶의 인연 조건 속에서 돈이 중요하도록 만들어진,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넘겨짚는 거예요. 결국 저놈들도 다 돈이지, 이렇게. 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말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인연이 다르면 다른 거에 가치를 두거든요, 사람이. 근데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딴 사람도 그럴 거라고 넘겨짚고 사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필터를 가지고, 언어와 개념과 모양, 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한 거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내가 상, 모양, 이미지, 개념으로 딱한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전부 다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범소유상, 상에 있는 반 전부 다 허망하다. 즉 뭐가 상에 있는 게 뭐냐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뭐 이렇게 여기는 비교 분별하는 모든 기준 틀 전부 다 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까 안경 너머의 모양의 세계를 보잖아요. 안경 너머의 모양의 세계를 보기 이전에 이 안경을 먼저 보고 나서 그걸 보듯이 모든 모양이 일어나려면 여기 이 마음이 먼저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별해서 알기 이전에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됐습니까?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아까 말한 거 명과 상, 이름과 개념, 모양 분별하지 않으면 이걸 안 듣나요? 분별하지 않아도 들어요. 분별하지 않아도 봐요.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분별할지 모르는 갓난아기도 보잖아요.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만 보고 분별해야만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별에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미지, 생각, 개념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의 개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상이잖아요. 상. 다 모양이잖아요. 옛날 10년 전에 내가 서글펐던 일을 떠올리면서 서글픈 감정과 함께 그때 이미지, 모양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상이에요. 근데 그게 떠오르려면 어디서 떠올랐어요? 10년 전에 그때의 그 서글펐던 장면이 어디서 떠올랐어요? 몰라요. 어디선지. 어디선지 모르는데 떠올랐다는 건 확실하죠. 떠올랐다라는 그 확실함. 강호동, 뭐 유재석 이러면 우리는 강호동 하면 강호동 이미지 딱 떠오르잖아요. 바로. 유재석 하면 유재석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어디서 떠올랐어요?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 텅 빈 곳에서 광호동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날 그게 바로바로 탁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른 내용, 우리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 광호동, 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아 광호동, 아 그 불교신자더라. 아 유재석, 유재석이 불교신자를 했더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님들은 그런 게 관심이 왜냐면 하도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불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불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고맙고 이러죠.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 걔 중에 있어요. 뭐 제가 다 그렇다고는 안 그러기 수밖에 없지만 종교 신앙심 때문에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 선하고 정말 삶을 어떤 그 자신이 믿는 그 종교에 거기에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서 그 종교 신앙심이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로 인해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교라고 해도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쉽게 말해 누가 불자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믿지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자예요. 쉽게 말해 이름을 붙여서 불자지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믿느냐 뭐 어느 브라만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신구의 삼업을 행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거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무슨 계급에서 태어났는지, 돈이 많은지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타종교 자연학교를 믿던 장군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불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부호였단 말이에요. 그 자연학교에 막 엄청난 기부를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부처님께 막 그 보시를, 자연학교 보시를 딱 끊고 불교에만 줬더니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그러면 자연학교 저 성직자들은 어떻게 사냐? 너가 하던 거, 자연학교 하던 건 그대로 하고, 그 불교에 막 추가로 하려면 막 알아서 해라. 저기 하던 거 딱 끊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살게 해줘야 된다. 왜? 부처님에게는 그 불교라는 틀, 불교 신자라는 틀, 이런데 뭐,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냥 이 생명 전체가 다 자기 한마음의 자식들인데 거의 한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주여 하는 거나 신부님께서 이걸 긋고 성모 마리아님을 찾는 거나 이게 다 한마음, 이게 다 하나의 신성, 하나의 불성, 이 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00% 이거를 써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이걸 써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이걸 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
그런데 모양을 따라가면 같은 하나가 아니죠. 모양을 따라가면, 아이 스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모양 따라간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여기서 드러나죠. 자기 눈앞에서 먼저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이 마음이 먼저 있고 여기에서 그 모든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미지, 개념, 표상 전부 다 여기서 먼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 있을 때 곧바로 이 마음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색색시공하듯이 색이 있는 측해서 거기에 보는 족족 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법을 안 보고 모양을 보니까 모양만이 드러날 뿐이지만 이게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뭔지 첫 번째 자리예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여기서 다 다르게 듣겠지만 같은 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평등한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서 평등한 걸 공유해서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별하니까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이 소리를 분별하겠지만 소리로 분별하기 이전에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이거 하나 써서 지금 이거 당연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생각 거치지 않고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뭐지? 이러면 다 벌써 틀렸었어요. 뭐지? 이러면 뭐지? 했을 때 벌써 어긋났단 말이에요. 뭐지 이전에 이 이마에 인상 쓰기 이전에 눈에 막 힘주기 이전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첫 번째 자리 이 분별 이전에 이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삼라만상 전체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이게 찐이에요. 이게 진짜 팩트예요. 나머지는 다 상이잖아요. 상, 모양, 개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수행자는 마음에서 진짜 깨닫지 못했으니까 오직 언어와 문자를 뒤쫓을 뿐이다. 언어와 문자, 이 모양, 개념, 분별 이것만 뒤쫓고 사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옳은 거, 더 좋은 거 이런 것만 평생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아, 난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공부해야 되겠다고 절에 딱 오고 나면 똑같이 추구해요. 또 깨달음도 그렇게 추구해요.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걸로 추구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난 깨달아야 돼. 왜? 깨달음이 뭔가 나한테 엄청난 걸 줄 것 같고 깨닫고 나면 내가 달라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놈들 위에 내가 군림할 수 있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도 저 사람한테 주고도 이길 수 없고 자식도 이길 수 없고 외모도 이길 수 없고 능력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걸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사님이 직장에 경쟁자가 있는데 전마한테 내가 아무래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 사람들한테 한 방에 내가 뒤집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속에서 그러다 법문을 듣고서는 이거다 내가 이거 깨닫고 나면 저 모든 놈들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일단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마음 자체가 좀 삿대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도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속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야, 이 깨달음이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겠지. 나를 뭔가 엄청나게 변화시켜 주겠지. 야, 깨닫고 나면 병도 낫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옴진리교 같은 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빠져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은사스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좀 기행 같은 걸 좀 하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신도님들 앞에서 법회하다 말고 우리 제자들이 뭐 잘못하면 뺨을 때린다든지. 제가 너무 자존심이 많아요. 제 신도님들한테 그 당시 제가 20몇 년 전인데
저 그래도 나름요 서초동 대성사 있을 때 설법을 하면 신도님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 설법 잘하신다고 막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그때 20대 초중반인데 얼마나 막 제가 막 붕 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는 잘하는 스님이야 뭐 이런 상으로 막 가득 차 있을 때인데 어느 스님께서 그 신도님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제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서 이러겠어요. 우리 은사스님은 신도님들 앞에서는 거의 신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얼마나 막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럴 때 스님을 욕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스님이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저분이 도인이 맞아? 도인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 때마다 전부 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돌아갔냐면 도인이니까 저렇게 하신다. 어떻게 도인이 아니면 신도님들 앞에서 제자 뺨을 때리면 자기한테도 안 좋은 이미지일 텐데 나는 그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저분은 그런 마음이 없구나, 저분은 상이 없구나,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게 관심이 그거랑 상관없는 분이구나, 진짜 도인 맞다. 개선이 돌아가 아무리 이분이 뭔 짓을 해도 이건 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이제 그렇게 우리 제자들은 은사스님을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걸 가만히 떠올려 보건대 예를 들어 우리는 훌륭한 스님이니까 상관없지만 삿된 이단의 어떤 교주 같은 분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으면 이렇게 머리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 엄진리교 교주한테 충성하듯이 세상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하면서 막 따라하듯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삿된 상이 있으면 그걸 써먹는 사람을 쫓아가요. 근데 그걸 써먹는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옛날 조사 스님들이 깨달았네 하는 그런 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주 고불이라고 해서 조주 스님을 완전 부처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에서 조주에게 조주 고불 이름 옛 부처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주 스님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동네 할아버지. 제가 전에 설법에도 올려놨지만 조주 스님의 그 12시가 같은 걸 보면 진짜 동네 할아버지예요.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 동네에서조차 영향력이 없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보시하기는커녕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삥땅 뜯어가는 와가지고 막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차 빌려가고 뭐 그렇게 안 갚고 심지어는 소 데리고 와가지고 앞마당에 있는 풀 뜯어가고 뭐 주지도 않고 보시 하나도 안 하고 네 가져가니까 조주 스님이 화딱지가 나서 그래 쓴다니까요. 아마 저 앞집 동네 무슨 영감 말이지 나한테 와서 나를 깨달은 도인으로 보기는커녕 나한테 뜯어갈 생각만 하고 이 절에 와가지고 보시 하나 하기는커녕 어떻게 뭘 좀 가져갈까만 생각하는 저 나쁜 할아버지 할망구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도인이 돼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웠는데 도인은커녕 일체 중생 구제는커녕 이 한 번 구제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도인 안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씨 도인 별거 없네, 도인도 나랑 똑같네, 그게 도인입니다 여러분. 도인인 척하는 놈들은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피라미 같은 진짜 이게 진짜 삿된 도인인 척하는 것 자체가 삿된 거예요. 도인인 상을 상품화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삿된 사람이거나 자기가 진짜 사이코거나 자기가 진짜 사이코인데 자기도 사이코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자기가 뭔 도인인 걸로 착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삿된 어떤 정신적 경계에 들어가면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 경계에 신비 체험 같은 막 그런 거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가 진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한테 우리가 홀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한 건 진짜 사이비 나쁜 놈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 분별이라는 거는 그런 데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투철한 사람은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설법을 했으면 안 먹혔을 거예요, 불교계에서. 안 먹히기는 그냥 저를 이상한 놈으로 봤을 거예요. 지금 정말 불과 10년, 20년 사이에요. 불교가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옛날에 그 기복, 막 그냥 상에 갇혀가지고 공부하던 그게 지금 상당히 깨지고 있다니까, 지금 시대는. 놀랍게 깨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깨어나니까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장사하던 삿된 종교인들이 발 붙일 곳이 없어요. 발 붙일 곳이 없어요. 본인이 깨어나거나 본인이 바르게 가거나 그래서 대중에게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그거 여전히 먹히는 소수에게만 장사를 해 먹던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요 사람들만 딴 데 안 가도록 문단속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야, 딴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폐쇄적인 집단이 문제가 있어요. 왜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있으니까. 저술법도 들어보고 저술법도 들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 괜찮아. 이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뽀록 나니까 자기의 삿된 행위 비교가 되면 벌써 바로 대중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벽을 치는 데도 조심스러워.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상한 삿된 종교 집단들은 다 벽을 쳐서 그 안에서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주 세뇌를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만 충성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지혜가 높다고 하는 게 지식이 아무리 높아봐야 그런 사람한테 당한다니까요. 왜? 상해, 중생은 상해에 얽매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바른 지혜는 그 모든 상을 깨뜨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상을 깨뜨려요. 줄 세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종교 안에 왜 줄 서라? 너 내 신자가 되라. 딴 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럼 법을 전해주는, 그 순수한 그게 목적이지. 뭐, 내 신자로 만들어야 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법의 속성이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그렇게 이제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죠. 언어와 문자가 본래 참된 도가 아니니 싸움만 더 거세게 만든다. 이 언어, 문자, 모양, 개념, 모양, 표상만 쫓아다니면 늘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맨날 다투어요. 왜?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옳고 그런 저마다 다른 관점들이 있으니까 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옳다고 다 믿기 때문에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도 옳다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놔 버리면은 그야말로 빈배가 되니까 그때 이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무쟁삼매. 드디어 이제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다투더라도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에서는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마음속에 살모사와 독사가 있으니 쏘아붙이면 바로 상처를 받는다. 마음속에 살모사와 독사, 살모사 독사는 막 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기도 입는단 말이에요. 뭐가 살모사고 뭐가 독사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분별이라는 이 살모사 독사를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심, 한 생각, 그게 살모사고 독사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행복해요. 되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TV 보다가 누가 무슨 교통사고나 죽었다더라, 아니면 누가 어떤 병에 걸려 죽었다더라, 내가 어젯밤에 배가 아팠는데 잦은 복통이 갑자기 급사를 만들어놨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한번 들으면 갑자기 막 괴로워 죽을 것 같다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평화롭게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30년 전에 나를 모욕했던 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갑자기 생각이 30년 전으로 가서 갑자기 분노하면서 막
괴로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삶의 사고 독사예요. 또 갑자기 문득 TV를 보다가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뭐 서로 막 싸우고 경쟁하고 막 뒤에서 막 헐뜯고 하는 걸 보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옛날에 그때 나를 이간질하던 그놈이 혹시 나를 이간질시키 내 앞에서는 웃었지만 나를 이간질시키면서 야 그랬던 거 아니야?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갑자기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TV에서 이게 외도하는 거를 목격했는데 외도하다 보니까 외도한 게 미안해서 아내한테 더 잘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잘해주는 것도 문제 이 좀 의심이 들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는데 친구가 야 누구 거기 난리 났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야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서는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아내를 갑자기 오해하거나 남편을 갑자기 오해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 그 생각이 독사와 삶의 사 같아가지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착 들어맞네. 그냥 딱딱 들어맞네. 보니까 그렇게 재밌었냐? 그렇게 즐거웠냐? 어디를 가서 놀았냐? 이러면서 막 꼴보기 싫어진단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 생각이 갑자기 욱 올라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급 우울해진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이게 강박장애니 뭐 이런 게 되면서요. 이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눈을 뜨죠. 옛날에는 가끔 한 생각 일어나면 욱 하고 가끔 한 생각 일어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괴롭고 이랬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만성 우울증으로 아침에 눈 뜸과 동시에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삶 자체가 막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불안과 초조, 잠시도 막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뭔 일이 있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초조하고. 이게 독사와 삶의 사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 상대방을 또 죽이는 거고. 근데 저마다 자기 안에 그런 독사 삶의 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만 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을 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 독사 삶의 사를 가지고 있다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도 쏘고 남도 쏘고 내 말로 쏘고 행동으로 쏘고 눈빛으로 쏘고 그러니까 삶은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계고예요. 뭐든지 사는 게 괴로움이 된단 말이죠. 문자가 가리키는 낙처를 알지 못하고 뜻을 취한다면 어느 때에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그러나 그 경전과 어록에서는 어록에서 하는 모든 설명은 제가 하는 모든 설법은 낙처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을 딱 쥐고서는 스님 이런 말 했잖아요 라고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도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했지만 한 게 없어요. 방편으로 한 거예요. 전부 다 한마디부터 10마디까지 전부 다 방편으로 한 말이에요. 한마디도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한 말은 없어요. 아 이런 말이 이렇게 묶인 사람에겐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그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이 저렇게 묶인 사람에겐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런 말도 하다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도 하죠. 반대되는 말도 해요. 윤회 없다고 했다가 전생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했다가 공하다고 했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고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해하는 건 깨달음 아니다 이래놨다가 또 해오적 측면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경전, 어록 전부 다 말이에요. 말. 즉 우리가 뭐에 관심 갖냐면 법문 들을 때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리키는 게 뭐지? 낙처, 말이 떨어지는 자리, 그걸 낙처라 그래요. 낙처, 귀결점. 저 말을 통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은요, 말을 통해서 컵 이러면 컵이라는 말은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뭘 가리키는지가 이렇게 딱 드러나 있잖아요. 모양으로 딱 드러나 있잖아요. 컵 하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을 땐 컵 하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 이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불성 하면 아 오케이 불성 이렇게 알아들으면 다 틀렸다니까요. 불성이라는 뭐가 없, 이런 뭐가 물건이 없어요. 일체 무일물이라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요. 한 티끌도 없단 말이에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뭐 참나 다 틀렸다니까요. 열반, 해탈 다 틀렸다니까요. 그 말을 했을 때 아 그거 이렇게 이미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알아챘다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런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리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형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없으니까 특정한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도 다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뜰앞에 잔나무하고 가리키고 마삼근하고 가리키고 한 대 때려가지고 가리키고 소리 뻑 질러가지고 가리키고 뭔 짓을 해도 다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낙처는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말로 이렇게 해버리죠. 방편이란 말은 안 하죠. 근데 이게 왜 방편이겠어요? 컵 하면 이게 딱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컵 하면 아 이거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렇게 대상을 알듯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지. 그래서 뭐 확인하는 거, 뭐 체험하는 거, 뭐 개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개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가 딱 된다는 거죠.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는 거잖아요. 왜 개합한다, 하나로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내가 있죠. 깨달음, 바깥에 깨달음 있죠. 얻고 못 얻는 게 있죠. 이게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법이 법을 확인하는 거다, 자성이 자성을 확인하는 거다, 자기 체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이렇게 딱 얻고 나서 이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 말이 이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딱 정해서 알았다, 얻었다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얻었다 이러면은 아 얻은 사람이 있고 얻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알았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깨달음은 아는 사람도 늘 이거고 모르는 사람도 늘 이거라 그랬잖아요. 늘 이걸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죠. 이 사람 알았고 이 사람 몰랐으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있는 걸 찾아야죠. 있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만 있는 걸 찾으면 안 되죠. 뭐가 같은, 우리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내용을 따라가면 알아서 내가 이렇게 딱 얻은 사람이 있고 몰라서 깜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얻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할 때 같은 이거. 알았다도 여기서 드러나고 몰랐다도 여기서 드러나요. 알았다 하는 이거, 몰랐다 하는 이거, 알았다 거나 몰랐다라는 그 내용, 나 알았어 몰랐어 하는 그 내용은 분별이에요. 그 분별 말고 분별 이전에 알았어 몰랐어, 이 내용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가 이거고 알았어가 이거예요.
여기 늘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있는 거예요,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이없는 공부인 거예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어이없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이유가 분별해서 알려고 하니까, 내가 저것을 알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니까, 내가 추구하던 것을 내가 딱 얻으려고 하니까, 둘이잖아요. 계속 둘로 나누는, 내가 죽도록 알고 싶어요, 죽도록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꾸 둘로 나누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꾸 마음으로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문득 그게 쉬는 거예요. 추구심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그 법에 대한 상을 깨주는 거예요. 왜? 2500년 동안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걸 깨뜨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생애나 선사 스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옴진리교 교주같이 그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도 보면 평범했어요. 그냥 막 비범한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막 비범하게 무슨 뭐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덧칠된 걸 확률이 높아요. 왜? 부처님 경전 자체가 200년 뒤에 문자화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구전되면서 얼마나 신격화 많이 했겠어요. 아니, 저부터도 당장 저 인사스님을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도 신도님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는 우리 도반 스님들 만나가지고, 상좌 스님들 만나가지고 스님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미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사니까, 각자 사니까, 아, 그때 나는 큰 스님께 이렇게까지 난 맞아봤다. 이렇게까지 욕먹어봤다. 그런데 욕하겠냔 말이에요. 다 그걸 약간 이렇게, 그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때는 막 그냥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미화한단 말이에요. 당장 미화한다니까요. 스승님을 미화해요. 또 스승님을 미화해야 나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스승님 훌륭해, 나도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미화하겠어요. 근데다가 그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이 중인도 지역, 이 겐지스강 지역, 이쪽 지역에 부처님이 주로 계셨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서북 인도 지역 있잖아요. 지금 뭐 펀잡 지역이라고 불리고, 지금 뭐 라다크 있고, 막 이런 히말라야 있고, 이런 그쪽 지역에, 그쪽 지역이 인도의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뭐 이집트 이쪽에 있는 문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고, 그건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수많은 주변의 나라의 모든 왕자들은 어지간하면 이곳으로 가가지고, 그 이름이 뭐더라? 이곳으로 가서 유학을 했거든요. 왜? 여기는 막 서구의 다양한 문화들, 문명들, 교육의 아주 전세계적인 교육의 메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존심이 센 동네였단 말이에요. 대치동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치동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의 넘버원인데, 갑자기 뭐 여기 뭐 마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런 데서 딴 데서 외곽에서 우리가, 아, 부처님이 여기서 나왔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자존심에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처님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 어쩔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태어나진 않았는데 전생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전생은 여기 계셨어. 전생이 여기서 계셨어. 전생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지 알아? 해서 그 전생담이 그 서북 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생담 속에는 불교에서 있었던 온갖 설화들, 또는 힌두교에서 있었던 온갖 이야기들, 또는 이란, 이집트 쪽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또는 온갖 이야기들의 어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들이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우화들 같은 거 막 이래저래 들어보면 동서양에서 나온 우화들이 얼추 막 이렇게 얼추 맥을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씩만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자가 없었던 때라 경전을 보더라도 어디까지가 이걸 내가 진짜로 믿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경전을 볼 때도 경전 문자 자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전 전체에서 설하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 낙처가 뭐냐, 그걸 봐야지. 제가 설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지난주 뭐 설법도 들었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어떤 게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낙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구나. 낙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스님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일 있었다면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뭔 일 있었다면서요? 뭐 이러는 거.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이 낙처를 끌어내려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서 좀 조는 것도 깨워드리려고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갖다 끌어온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문자 따라가는 거예요. 문자가 가리키는 낙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이야기, 내용, 언어, 문자, 개념, 뜻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가르치는 낙처가 있단 말이에요, 낙처.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모양만, 문자 개념만 따라가면 어느 때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무간지옥에 들어가 정신과 의식이 헛되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죽어서 무간지옥에 가서 정신과 의식이 헛되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죽어서 가는 무간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건 그냥 그런 전통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지.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 그 지금 무간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지금 의식이 아까 독사에 쏘이면 분별이라는 독사가 훅 올라오면 갑자기 자기 지금 지옥 같잖아요. 지금 갑자기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그 분별이 만든 그 가상현실을 사느라고 진짜 생생한 살아있음을 죽이고 있잖아요. 진짜 생생한 이 삶 자체, 깨어있음 자체, 이 암 자체, 이 깨어있음 이 자체를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뭐 하느라고? 생각과 분별이 만든 가짜 인생 있잖아요. 가짜 삶, 가짜 인생. 그거를 사느라고 이 진짜 삶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이 이렇게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나 있는 진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 만든, 분별이 만든 가짜 인생, 가짜 삶. 그 속에서 막 온갖 이야기를 쓰고 드라마를 쓰고 온갖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 사로잡혀서 무승자박, 자승자박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으면서 지금을 이대로 완전한 삶을 지옥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을 일으켜서. 그것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 한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없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저 임시 처방 같은 걸 수 있겠지만 뭐 나름 도움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생각 올라올 때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한 생각 올라올 때 갑자기 두려워지거나 한 생각 올라올 때 갑자기 막 괴로워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미래가, 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요즘엔 그런 말 하대요. 뭐 옛날에 그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 걸 보고는 와씨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막 그냥 뭐 싸게 사가지고 막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러다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파트 값은 다 올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오르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뭐 영끌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고 났고 나니까 지금 이제 막 떨어지니까 두려운 거 그거는 뭐 당장 이제 대처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만약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이 온갖 생각이 하루 종일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 집 팔아야지 했는데 아, 이 가격에 팔 수 없으니 이만큼 이렇게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에 팔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팔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자 내기가 바쁘니까 이자가 뭐 100만 원이든 이자가 막 200, 300 올라갔다면서요. 그럼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면서 더 두렵지 않겠어요?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냥 효율적으로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한 생각 써서 어떻게든 뭐 싸게라도 집을 내놓든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아, 할 수 없구나 그럼 버티든 뭔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됐든 아니면 뭐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노후에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쓰면, 내가 한 10년 20년 쓰면 다 쓰는데,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쓰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60이면 한 80까지 살면 내 돈 다 쓰는데 어떡하지? 나는 한 100까지 살 건데 그때 20년 어떻게 살지? 거지가 돼 살아야 되나? 아, 애들한테 돈을 벌려야 되나? 막 생각으로, 그건 지금 20년 후가 있을지 내일이 뭐 죽음이 먼저 올지 지금 내일이 먼저 올지도 알 수 없는 판에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연금을 한 100만원, 200만원 받는 분들, 그래서 연금 받으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문제없이 사는 사람도 고민한다니까. 이러다가 전에 IMF보다 더 심한 게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이러다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핵을 터뜨려가지고 이 컴퓨터 상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내가 연금 혜택자인데 그 데이터가 사라지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까지 한다니까요. 이런 고민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까지 사서 한다니까요. 그게 분별심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한 생각 일어나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초조해지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도 작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를 보란 말이, 이제 좀 계속 휩쓸려가기보다 그렇게 휩쓸려가는 자기를 일단 첫째는 봐야 되죠. 먼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먼저 보면 이제 일단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공부가. 아, 내가 아이고 또 끌려갔구나, 또 끌려갔구나 하고 딱 보잖아요. 딱 보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은 왔다 가는 거죠. 생각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자리에 있으면 왔다 가는 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왔다가 갈 때 거기 끌려가요. 왔다 갈 때 거기 끌려가고 계속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왔다 끌리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항상 왔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 번뇌가 없을 때 항상 여기서 그걸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딱 이걸 보고서는 피식 웃는 거예요. 웃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 이거 또 가짜에 내가 속고 있구나, 그냥 허상에 내가 또 속고 있구나, 야, 이거 진짜 이게 어이없는 웃음이죠, 쉽게 말해. 야, 이게 내가 자식한테 야, 너 양말 제대로 벗어, 양말 제대로 벗어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안 들으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쟤는 도대체 생각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도대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하는 건 저건 제정신이 하면 미친 것 같잖아요. 내가 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 쓸데없는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생을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 평생을. 평생토록 하루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이거 어이가 없는 웃음이죠, 진짜. 와, 진짜 이 어이없는. 진짜 끌려다니는 게 진짜 어이없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포기다, 포기. 내가 너 어떻게 못하겠다. 와, 너 진짜 끈질기게 붙는구나. 그리고 한 발짝 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일단 지켜보고서는, 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 피식 웃는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진짜 방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진짜 깨달아서 이게 진짜 아닌지 확인해 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선이라도 보고, 일단 첫째 보고 피식 웃는 속에, 야, 내가 또 이렇게 평생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진짜냔 말이에요. 진짜 같은 것조차 진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허상에 내가 끌려갔구나. 내 생각하는 건 진짜 같지만 부처님은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부처님 막 가르침을 믿어야죠. 아직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도. 나는 진짜 같은데 부처님이 진짜가 아니라 했으니까, 분별 망상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왔다 가는 건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부터 나는 너한테 속진 않는다.
속지는 않는다 내가. 그리고 계속 보면서 속지 않는 거예요. 않는 연습을 좀 해본단 말이죠. 그렇게만 해도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다가 이제는 계속 피식거리면서 웃다가 이게 그냥 조금 이게 익숙해져요. 좀 자연스럽게 끌려가지 않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아, 내가 또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녔네 하면서 이 보는 자리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해진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면서 너 내가 또 속았네 또 속았네 하고 그냥 툭툭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사라지니까 보면 사라지거든요. 안 사라져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자리, 분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자리에서 여기서 좀 더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꾸 있는 그대로 관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이거를 싸우려고 하면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고 이기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고요. 내가 도망치려는 것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받아들임이 아니라 온 거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바라보고 내가 너한테 속지 않나. 네 맘대로 해. 네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게 네 일이니까 넌 왔다 가든 맘대로 해라. 너 평생 왔다 갔는데 뭐 내가 일 하지 말라고 너가 하겠어? 내가 너하고 싸워 이기려고 해도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는데 싸워 이길 수 있겠어? 그 너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영 가도 안 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왔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냐.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속지 않을 수 있는 딱 이 자리에서 그냥 보고 웃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도록 또 갈 때 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게 관이고 그게 이 법의 자리에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생사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하는 딱 이 근원 자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